우리 가족의 아침은 보통 2000년대 히트 음악으로 시작을 한다. 결국 소음을 참지 못한 딸이 귀를 틀어막고 방에서 나온다. 아빠, 아빠 웃기게 생겼어. 왕꿀 나간 분이. 집들이 선물로 받은 남편의 얼굴 방석이다. 남편은 이 방석을 아주 싫어한다. 그러니 일어났을 때부터 마주치게끔 배치해두어 남편의 텐션을 낮춰놔야 한다. 낮추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일어난 지 30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의 텐션이다. 극 아이 성향인 내가 감당하기엔 굉장히 진이 빠지고 힘든 순간이다. 역할까지 바꾸고 난리가 났다. 한바탕 신나게 놀아대고 드디어 유치원으로 출근하는 김딸. 몇 분 뒤 김딸을 등원시킨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다. 짐승도 1년을 가르치면 배운다는데 3년째 집문짝과 씨름을 하는 남편이다. 문짝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고 어제 먹다 남긴 음식을 데워 먹는 남편. 문짝 문제는 잘 해결했으면서 살 문제는 해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돼지새끼. 그렇게 무한도전과 함께한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또 처먹는다. 내가 사둔 아이스크림이 어디 갔나 했더니 이놈 뱃속에 있었구나.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용의 주도하게 아이스크림만 치워놓은 남편놈. 그때 내가 일어났다. 이따 먹을 밥 먹으라던가 필요 없어? 생치즈 작은 거 한번 사줄까? 메인 요리에 후식에 후식까지 처먹은 남편놈은 배가 고플 리가 없다. 저 당시에 얘가 진짜 다이어트를 결심했구나 라고 생각한 내가 하수였다. 밥버거를 포장해 왔다. 그래도 바로 마중 나오는 상냥한 남편. 퉁퉁인데? 상냥한 남편이 아니라 쌍놈의 남편이었다. 내놔 이 새끼야! 내놔! 그렇게 내 소중한 밥버거의 절반이 날아갔다. 중간인가 봐. 초라인 개발. 나 편집하면서 이렇게 열받을 수가 있나 싶다. 그러던 중 내가 문지방에 발을 찧었다. 물개도 한수 접고 갈 박수치기. 이게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청소 좀 합시다. 청소 좀. 빨리 나가봐. 아이씨. 밖으로 나간 남편은 못내 치우기 시작하는 듯 하더니 그대로 죽었다. 청소 안 하고 있지? 이 용의주도한 새끼. 그렇게 한참을 누워있다가 일어나서는 드디어 청소를 시작한다. 브리또 하나 만들어줄까? 어? 브리또. 브리또? 아, 하나 만들어서 같이 나눠보자. 강제적인 거야? 아니면은 나 먹겠다는 선택권 없는 거지? 날 율동으로 생각하는 거? 육봉? 율동. 율동? 율동. 율동이 뭐야? 요리하는 똥? 요리똥손. 한창 쓸데없는 대화가 오가던 중 내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한다. 어? 울리는데? 내 남편만 이런 건지 전국 모든 남편이 이런 건지 가끔은 애기를 둘 키우는 기분이다. 키친타올. 이번엔 키친타올을 부탁해보자. 아, 좀 스스로 해봐. 튼튼대면서 들어주기는 또 잘 들어준다. 움직이만 해봐. 다행히 뇌절은 안 한다. 소임을 다한 남편은 다시 자리에 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입에 뭐라도 들어가면 노래를 멈추겠지 싶어 요리로 입을 막아줬다. 맛있다네요. 이제 김딸이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 남편은 오늘 올릴 영상 편집을 하고 내가 김딸을 마중 나간다. 사랑이 전에 와서 만난 새는 네가 됐어. 아무튼 김딸이 돌아왔다. 아침 내내 충전시킨 내 기력을 단 1분 만에 방전시키는 댄스 콤비가 등장했다. 나한테 오지만 말아라. 좀비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좀비들한테 쫓길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 것 같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남편이 일로 바쁜 날이라 평소보단 많이 조용하다. 2시간 뒤 김딸을 재우고 남편은 다시 출근을 시작한다. 이제부터 열심히 일할 남편을 위해 커피를 포장해올까 한다. 조심히 갔다 오라. 맨날 툴툴대지만 그래도 자상한 남편이다. 뭐해? 이런 씨.
오늘 나는 남편에게 친정에 간다고 거짓말을 할 예정이다. 오늘도 평화로운 우리 집 김딸의 율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우리 집 분녀는 아주 활발하고 유쾌하지만 크나큰 단점이 하나 존재한다. 평범하게 있다가도 마주치기만 하면 누군가 한 명은 반드시 고장난다. 고장나는 게 아빠일 경우엔 조금 더 골치가 아파진다. 윈드밀! 실력 어디 안 가지? 고장난 건 몸뿐인 줄 알았건만 이제 양심까지 고장난 듯하다. 남편에겐 오늘 김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해놨지만 사실 그건 뻥이고 약속이 취소됐다며 다시 들어올 예정이다. 집에 혼자 있을 생각이 신났어? 브이로그 찍으려고.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뭔 혼자만의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하는데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을 때 남편 반응이 궁금해진다. 그렇게 촬영을 시작한 남편을 뒤로하고 김딸과 함께 집을 나선다. 사실 브이로그 찍는 과정을 공개하면 남편의 흑역사가 생성될 것 같긴 하지만 혼자 보긴 너무 아까워서 공개하려 한다. 일단 방으로 날아와서 오두방정을 떨기 시작한다. 그 뒤 정성껏 핸드폰을 세워두고 참고로 방금 장면은 지도 찍어보고선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업로드된 영상에 넣진 않았다. 이제 대강 인트로는 뽑았다고 생각했는지 자리에 앉아 다리를 긁으며 무한도전을 시청하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가 돌아온다. 다시 왔다. 비 오네. 비 와서 우리 취소됐어. 10년을 옆에서 봐왔지만 이 정도로 실망한 모습을 본 건 처음이다. 이제 슬슬 친정 얘기를 꺼내보자. 야, 준비한 김에 엄마한테 갔다 올까? 응? 예전에 할머니 집에 갈래? 응? 할머니 집에 갈래? 갈래? 가고 싶어? 갔다 와. 이런 것도 잘 들어주네? 늘 딸내미 견제만 해대더니 꼭 이럴 때만 자상한 아빠가 된다. 자, 같이 나가자. 같이 가자는 걸 보니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보내고 싶은가 보다. 잠시 후 목표를 완수한 남편이 돌아왔다. 10년째 옆에 있어본 사람으로서 저건 콘텐츠 억텐이 아닌 100% 찐텐이다. 찐박질이 많이 더웠는지 선풍기를 켜고 자리에 앉은 뒤 짜장면을 시키며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한다. 네, 잘 불렀습니다. 갑자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참가자와 진행자 1인 2역을 맡기 시작한다. 평소에도 옆에 있을 때 많이 듣긴 했지만 설마 지 혼자 있을 때조차 이럴 줄이야. 조금 무섭다. 아무튼 짜장면이 도착하신 모양이다.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하다. 여보세요? 지금 걸려온 번호 이용해주세요. 아, 제가 옆동에 왔네. 죄송합니다. 아, 제가 가져갈게요. 아니. 옆동에 배달됐다는 걸 직접 가지러 간다는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나의 부재로 인한 남편의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고생 끝에 얻은 짜장면. 밥 먹기 전 경건하게 무한도전을 틀어놓은 후 움파룸파족도 한수 접고 갈 리듬으로 음을 때리며 식사를 마친다. 그 뒤 유튜브를 조금 더 보다가 식구똥을 때리러 간다. 정말 장운동 속도 하나는 우사인 볼트보다 뛰어난 듯하다. 이후 모든 걸 내려놓는데 성공을 했는지 콧노래를 부르며 그대로 자러 들어간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아, 이 정도면 많이 잤네요 하며 일어날 때쯤 남편이 일어난다. 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더니 삼계탕 자세로 콘텐츠가 개같이 망하고 있음을 감지. 곧장 나가 썸네일 작업을 조금 하다가 대뜸 삼각대를 집어들더니 안방에 설치를 하기 시작한다. 아까 기상씬을 못 찍은 게 생각나서 다시 찍으러 온 듯하다. 그리곤 뭔가 성에 차질 않는지 일어나 방으로 가더니 핸드폰을 주소와 디테일을 추가시켰다. 그러나 슬프게도 업로드된 영상에선 방이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 만족했는지 책상에 간식을 집어들고 무한도전을 보며 해맑게 빙구 웃음을 짓는다. 몇십 분 봤을 무렵 몸이 찌뿌둥해졌는지 거실로 나와 팔굽혀펴기를 하기 시작한다. 하나, 둘. 그렇게 다시 자리에 앉아 무한도전을 마저 보려던 남편에게 지금 간다는 카톡을 보내봤다. 분주해지는 남편. 급하게 치우는가 싶더니 카메라를 켜고 콘텐츠를 마저 찍는 프로 유튜버의 모습. 다 찍은 뒤에야 천천히 치우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서 거의 다 왔다는 톡을 보내봤다. 평소에도 이렇게 좀 치워봐라.
딸 방귀는 텐션 하나만큼은 세계 제일이라고 자부한다. 좋은 건진 모르겠지만. 아, 그거 나한테도 해줘. 그 뒤 남편은 아까 못한 작업을 마치러 들어오고 A few moments. 시간이 지나 내가 김딸을 재우러 들어간 찰나 남편이 일을 끝마치고 침실방에 들어와 김딸을 납치해왔다. 우리 뭐하고 놀 수 있을까? 책! 네, 하자. 심심한 아빠를 놀아줘야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김딸. 오늘 내가 여기다! 늘 그렇듯 아빠에게 책을 읽어준다. 우야호! 우리 다른 거 하자. 집중을 못하는 아빠에게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묻는 김딸. 아빠가 하고 싶은 거 이거는. 할리갈리를 시작한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이 인간은 단 한 번도 김딸과의 승부에서 져본 적이 없다. 그렇게 승부에서 패배한 김딸은 씁쓸하게 장난감을 정리한다. 이제 진짜 자러 갈 시간. 마침내 김딸은 꿈나라로 떠나고 아빠는 살금살금 딸 눈치를 살피며 다시 출근을 한다. 하루 종일 브이로그 컨텐츠를 찍었다고 생각하는 남편에게 미안한데 오늘 내 컨텐츠 찍어줘서 고마워 라고 하긴 미안한 부분이 있으니 커피를 사다 주려 한다. 내가 나간 틈을 타 영상 마무리를 하려는 듯한 남편. 오늘 아침으로 돌아가고 싶다. 커피 뱉어. 아이 초딩 진짜! 아기 거 커렸어요. 나요. 아침부터 사이좋게 붙어있는 분야. 오늘은 어딘가 차분해 보이는 둘이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시작된 딸의 돌발 행동. 그러나 오늘은 아무 걱정 없이 마음이 편안하다. 엄마 나가신대.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는지 남편이 혼자 김딸을 보겠다며 잠시 놀고 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자유다! 아빠 우리 놀자. 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놀자고 보채는 김딸. 과연 남편은 무슨 꿍꿍이가 있어 김딸을 혼자 보겠다고 한 걸까? 짜잔! 우와! 글라스 데코로 김딸과 놀아주는 겸 서프라이즈 컨텐츠도 뽑으려는 속셈이었다. 아빠, 아빠 대머리야. 갑자기? 아빠 대머리라니. 순간 욱한 듯하다. 큰일 났는데 이거 다 안 굳는데? 글라스 데코가 생각보다 잘 안 굳는 모양. 예정을 변경해 창문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만행을 저질러버린다. 머리가 끝나면 엄마는 우와! 하면서 신발장에 넘어지고 말 거야. 다른 의미로 놀라 자빠지긴 했다. 엄마가 깜짝 놀랄 것 같긴 한데 예뻐서 놀라진 않을 것 같은데. 일찌감치 조졌음을 깨달은 남편. 대중이가 다 했다고 할래 이거? 응.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딸에게 전부 떠넘기기로 한다. 그 뒤 안심했는지 딸을 집어던지며 놀기 시작하는데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는 김딸. 그 틈에 이불 속에 숨은 것처럼 위장하고 문 뒤에 숨는 남편. 늘 느끼는 거지만 둘이 참 잘 맞는다. 그렇게 힘을 다 쏟아버린 남편은 기절해버리고 딸도 조심조심 다가와 팔베개를 하려다 아빠 힘들까봐인지 베개를 가져와 깔고 잔다. 잠시 후 잠이 영 오질 않는지 먼저 일어난 김딸. 아빠! 이내 아빠를 호출한다. 아빠 나 따라해. 마, 내가 한 잔은 우리가 알거든.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대체 할머니 집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니? 달려. 이번엔 아빠가 뭔가를 하려 한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팔굽혀펴기를 시켜보려 했던 것 같은데 김딸이 매달려서 심히 당황스러운 모양이다. 아빠 너무 힘들어. 결국 포기. 그 뒤에도 여러 놀이를 하다가 드디어 글라스 데코를 빨리 굳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냉장고에 넣으면은 금방 굳어버린대요. 보존 상태로 보자. 안녕. 일 처리를 한 뒤 방으로 들어가는 부녀. 아빠는 턱걸이를 하기 시작하고 딸은 아빠를 조종하기 시작한다. 딸이 아빠보다 잘하는 건 안 비밀. 다시 몸이 고된지 쉬러 들어온 남편. 하지만 아직 팔팔한 딸은 아빠를 편히 쉬게 냅둘 생각이 없다. 참다 못한 남편의 한마디. 야 아버지 쉴 거야. 아 아빠 나도 쉴 거야. 아빠 위해서 쉬지 마. 그러면 똥땡이야. 반항한 값을 톡톡히 치른다. 이윽고 냉동실에서 굳은 글라스 데코를 꺼내고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망했냐면 6살 딸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챌 정도. 이제 저녁이 되어가니 슬슬 간다고 전화를 걸어보았다. 얼마 걸려? 5분? 엄마 5분 온다는데? 오늘 뭐 안 말랐는데? 뭐지? 두 부녀의 움직임이 다급해진다. 얼른 말려서 떼어버릴 생각으로 입바람을 불고 있다. 야 빨리 일로와. 빛보다 빠른 김딸의 배신. 다시 잡혀왔다.
아 어지러워. 잠깐만 일단 여기를 치우자. 작전을 변경해 일단 주변 정리를 먼저 하기로 한다. 그거? 그렇게 한참 열심히 치우고 있을 무렵 내가 돌아온다. 그 게으른 남편이 이 정도로 빠르게 뛰어 커트를 치러 오다니 사고 친 게 무섭긴 했나 보다. 아마 이 순간만큼은 우사인 볼트보다 살짝 더 빠르지 않았을까 싶다. 문이 열린과 동시에 아슬아슬하게 정리에 엄마, 성공한다. 나 지금 뭐 할게요? 준비했어? 내가 지금 뭐 했는지 알아? 이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완벽 범죄였을 텐데 갑자기 시작된 김딸의 돌발 행동으로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다. 아 이걸 숨기고 있었네. 아! 창문은 아무래도 좋았지만 커튼에 물감이 묻은 걸 보고 이성이 날아갔다. 이때 몰라. 남편이 혼자만 살기 위해 딸을 배신한다. 아빠도 했어. 얘 혼자 했어 얘. 아니야. 아빠가 아까 복숭아도 했고 바나나도 했고 꽃도 했고 꽃도 했고 펭님도 했고 이도 했고 속사포로 무자비하게 아빠를 참교육하는 딸을 보니 얘는 어디 가서 당하고 살진 않겠구나 라고 안심했다. 아 그래서 반은 아빠가 했다? 이른 오전 아침 오늘도 첫 번째로 일어난 부지런한 김딸. 어젯밤 자기 전에 만들어놓은 기지가 마음에 드는지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 그 뒤 아침 집안 순찰을 한 바퀴 돌고 올 때쯤 내가 일어난다. 남편은 또 밤을 샌 건지 도통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대체 새벽에 무슨 짓을 하길래 이토록 늦게 자는 건지. 항상 날 먼저 재우고 혼자 뭔가를 하느라 밤을 새는데 오늘은 남편이 대체 밤에 뭘 하느라 늦게 자는지 알아보려 한다. 아무튼 김딸 등원 시간이 다가오니 강제 기상을 시켜준다. 대도 않는 게으름을 피우는 남편. 진짜 무슨 아들 하나 키우는 기분이다. 이럴 때는 김딸의 힘을 빌리면 일이 수월해진다. 딸내미의 기습 뽀뽀에 드디어 일어난 아빠. 그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한 번 더 해주니 곧장 일어났다. 웃음 꽃피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김딸 등원시킬 겸 볼일을 보러 나간다. 2시간 뒤 볼일을 다 보고 시간이 남아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를 보고 왔다. 평행 우주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영화를 보며 이놈을 다른 우주의 남편과 바꿀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봤다. 가지 마요. 오빠 찹쌀떡이 있어요? 야 눈 감고 있으니까 진짜 모르겠어. 쫄랭이가 너무 더워서인지 찹쌀떡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내가 쫄랭이의 정신이 팔렸을 때 그 뒤 김딸이 오기 전까지 주구장창 일만 하는 남편. 이윽고 김딸이 퇴근하고 배변 활동을 끝낸 아빠와 마주친다. 마치 1년 만에 본 듯 반갑게 맞이해주는 김딸. 화장실에 남아있는 남편의 향기가 폭음기로 막혀있던 코를 완치시켜버렸다. 엄마 오바하기는 그치? 하나도 아빠 뭔가 안 냄새 나는데. 아 똥냄새. 아니 아빠 똥냄새 하나도 안 나. 냄새를 맡고 찌그러진 딸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걸 그치? 그럼. 하지만 딸은 아빠 편이다. 아빠가 얼마나 예쁜 똥을 쌌는데. 맞아 아빠 똥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데. 맞아. 우리 집에 내 편은 절대 없다. 로총? 응. 로총이 나설 때란 말인가? 최근에 로봇 청소기가 싸게 떠서 구매했는데 이 청소기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이 한 가지 생겼다.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청소기 돌려줘. 청소기 돌릴 때마다 이러고 놀고 있다. 청소기가 천천히 시작한다. 자, 저걸로 올려. 도와주세요. 빨리. 이렇게 보니 마치 불을 발견한 유인원들 같다. 그렇지. 아, 청소기 이렇게 하는 거거든. 아니, 이쪽도 미리 청소해놓자. 내 상식선에선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두 사람이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청소를 마친 두 사람은 영단어 외우기를 하는 중이다. 덕. 그럼 멍멍이잖아. 덕이니까. 아니야 아니야. 멍멍이는 덕. 떡이랑 똑같은데? 덕. 덕. 얘는 덕. 덕. 아빠 덕에 똑똑해질 김딸이다. 그 뒤 김딸이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남편.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내용의 책인데 김딸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똑같이 상황들은 어떻게 할까? 아저씨는 엄마 아빠 친구인데 아저씨가 사탕 사줄 테니까 아저씨랑 같이 가자. 아니 아저씨가요 괜찮아요. 맞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정도면 걱정은 없을 듯하다. 그 뒤 김딸을 재운 뒤 방에 돌아와 각자 할 일을 하기 시작한다. 12시, 잠을 참지 못한 내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이제 남편 혼자만의 밤이 시작되었다. 작업을 하다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나오더니 내가 자는지 확인하는 듯한 움직임. 대체 무슨 일을 하려길래 저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걸까? 냉장고 문을 연 뒤 여지껏 김딸이 먹은 줄 알고 의심했는데 돼지가 먹었었구나. 의심해서 미안해 김딸. 그렇게 마지막 한 입까지 입에 다 털어넣은 남편은 갑자기 집중해서 뭔가를 틀기 시작하는데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정체불명의 일본 애니를 틀고는 곧장 일어나 다시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하더니 닭가슴살 볶음밥을 데워 먹기 시작한다. 바닥까지 잘 긁어먹은 후 마저 애니를 즐기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잠을 청하는데 김딸에게 안면킥을 당한다. 잠에서 깨버린 남편은 방에서 나와 다시 컴퓨터를 킨다. 어? 남편이 술 약속을 나갔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마시기로 단단히 약속해놓고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다. 그래서 오늘은 김딸과 함께 친정에 간다고 하고 집에 몰래 숨어있다가 취해서 들어온 남편을 놀래켜줄 생각이다. 여보세요? 집에 가고 있다. 남편이 드디어 돌아온다는 모양이다. 지껏 톡해. 남편과의 통화를 마치고 서둘러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이내 돌아온 남편. 남편은 취할 정도로 음주를 하고 오면 귀갓길에 무조건 참치 마요 맛 삼각김밥을 사오는데 오자마자 전자레인지에 뭔가를 돌리는 걸 보니 취해서 또 삼각김밥을 사온 모양이다. 아무튼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는 남편. 이 틈을 타서 화장실 불을 끄고 튈 생각이다. 앞에서 대기를 하다가 물소리가 격해지는 순간을 노려 불을 꺼졌다. 많이 취했는지 생각보다 별 반응이 없는 남편. 이내 다 씻고 나와 옷을 갈아입고 컴퓨터 방에 들어와서는 내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선 무한도전을 틀어놓고 다시 나가는 남편. 삼각김밥과 함께 먹을 짜파게티를 끓이려는 모양이다. 아니 자기 자리에서 먹으면 더러워질까봐 내 자리에서 먹는 건가? 안되겠다, 넌 오늘 참교육 좀 당해봐라. 1단계로 거실의 불을 원격으로 켜보았다. 그러나 취해서인지 원래 그냥 둔한 건지 전혀 눈치챌 기미가 없는 남편. 그래서 눈치 좀 채라고 거실 에어컨도 틀어두었다. 이상하게 서늘해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거실을 쳐다보는데 거실 에어컨이 틀어있는 걸 확인하더니 대수롭지 않게 에어컨을 끄고 거실 불도 끄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간다. 아무래도 아까 거실 불을 끄고 들어갔다는 사실은 잊은 것 같다. 다시 들어와 식사를 이어가는 남편. 그렇다면 2단계는 어떨까? 일단 다시 불을 켜준 뒤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켜보았다. 소리에 화들짝 놀란 남편이 이게 뭔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나왔는데 분명히 방금 끄고 들어간 거실 불이 켜있는 걸 목격한다. 일단 급한 로봇 청소기부터 멈춰놓고 그대로 사고가 멈춰버린 남편. 이내 어디론가 다급하게 연락을 하는데 솔직히 금방 들통날 줄 알았는데 이런 반응이라면 들킬 걱정은 없는 듯하다. 그리고 거실 불을 끄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컴퓨터 방 불도 꺼져 있는 걸 발견한다. 호다닥 들어와 다시 방불부터 켜는데 이제 아예 식사는 중단하고 거실을 감시하는 남편. 불이 켜지는 걸 확실히 목격하고는 쫄아서인지 급하게 탈출을 시도하는데 그 뒤 바로 걸려온 전화. 컴퓨터 방은 컴퓨터 방 불이 갑자기 꺼지고 어지간히 무서웠나 보다. 사투루가 자. 겨우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성공한다. 한 손엔 혹시 모를 괴한에 대비한 방망이를, 다른 한 손엔 전등이 고장난 것일 수 있으니 관리실에 제출할 영상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별 수확이 없자 이내 포기하고 다시 자리에 앉은 남편의 뒤로 격한 소리를 내보았다. 안방에서 소리가 났다고 생각했는지 안방 구석구석을 확인해보는 남편.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선 많이 무서웠는지 모든 불을 켜놓은 후 터덜터덜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웃음소리를 내보려 한다. 이건 좀 무섭긴 하네. 야. 이제 발각될 것 같으니 정체를 밝혀보자.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남편. 상황 파악이 끝난 듯 하다. 아, 나 진짜로 나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잖아. 와, 나 진짜 지금. 뭐지? 왜? 소리는? 춤.
밖에 왔지. 그럼 너 계속 여기 있었던 거야? 몰랐지. 와. 앞으로 술은 적당히 마시다. 깊은 밤 평화롭게 자고 있는 개정네 부부에게 불청객이 찾아온다. 자기 방에서 혼자 자던 메조미가 무서웠는지 엄마 아빠 방에 찾아왔다. 메조미를 가운데에 들여보내기 위한 엄마 아빠의 신속한 움직임. 근데 너 어디 가니? 아빠가 일어난 게 자기 방으로 가려는 건 줄 알았는지 자기 방으로 뿔뿔뿔 걸어가는 메조미.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 꿀잠에 빠진 나다. 시간이 흘러 메조미가 유치원에 갈 시간이 되었다. 먼저 일어난 메조미. 그대로 소파에 누워 다시 잠을 청한다. 메조미에 이어 일어난 아빠가 밤새 일어난 일에 대해 하소연을 하기 시작한다. 자면서 콕 깐 다음에 너가 훔쳐? 아니 침대에서 이러고 그냥 떨어뜨리더라고. 아빠가 그러잖아 그거. 맞아, 아니 솜트맨 줄 알았어. 둘이 똑같아. 부러워 죽겠어. 누굴 보고 배웠겠어. 저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메조미를 등원시키려 하는데 이거 내가 해볼 거야. 진짜 참네. 나 배 똥 좀 싸고 갈게. 빛보다 빠르게 패딩을 뺏어 입은 주제에 얄밉게 배 아프다며 나가지도 않는 모습.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밖으로 튀어나오는 남편. 바닥에 패딩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더니 주머니에서 나온 의문의 봉투를 들고 이곳저곳 들춰대는 남편. 오늘은 집 청소하는 날이라 숨길 만한 장소가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그렇게 TV 뒤에 꼼꼼히 숨겨두고는 만족했는지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화장실로 직행하는 남편. 배 아픈 건 진짜였나 보다. 그때 메조미를 등원시키고 돌아온 나. 배 터질 뻔했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남편이다. 그렇게 함께 아침밥을 다 먹고 간단히 게임 한 판을 한 뒤 패배. 움직여 움직여. 청소하자. 청소를 하기로 한다. 대청소를 합시다. 대청소. 그럼 나 침대방 정리하고 올게. 아 뭔 소리야. 그러면서 잘 거잖아 너. 어떻게 된 게 예상이 한 번을 빗나가진 않냐. 너도 했다. 이제 내 차례야. 큰일 났다. 넌 죽었다. 남의 편놈 때문에 수명이 10년은 단축되는 기분이다. 야, 우리 집 깨끗해요. 바닥은 좀 해지니까 우리 좀 위쪽 이런데 먼지 좀 털자. 먼지? 먼지 털이 있거든? 하고 나는 침대 정리할게. 이번엔 안 눕고 잘 정리하는 것 같아 TV 위 먼지를 털려고 나왔는데 이놈이 웬일로 갑자기 적극적으로 청소를 하나 싶었는데 TV 뒤에 비상금을 숨겨놔서 그랬었구나. 여튼 우여곡절 끝에 모든 청소를 마쳤다. 그 뒤 집에 온 메조미에게 TV를 보여주기로 했는데 아빠 이거 TV 또 안 된다. 이놈의 TV가 말썽이다. 그 리모컨 막 누르면 돼. 저는 계속 빡빡빡 누르면은 켜져. 아무리 해도 되지 않자 TV 되지? 뒤에 있는 세트박스를 확인하려 했는데 뒤에 그냥 뺄 수 있지. 뭐 하시는 거예요? TV 건드니까 냅다 튀어나오는 거 보소. 세탑? 내 세탑이 잘 안 꽂혔거나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세탑이 잘 안 꽂히면은 아예 이게 안 뜨지. 안 뜨니까 확인하려는 거잖아. 고치는 게 오래 걸려 메조미와 잠시 옆방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TV에 돌진해 급하게 비상금의 위치를 바꾸는 남편. 아빠 이거 하자. 아빠 아빠 이거 하자. 이어지는 부녀의 어색한 정적. 다행히 나의 등장으로 위기를 모면한 남편. 아 선생님 인간적으로. 야 하루 종일 뒤집었던 건데. 와중에 딸에게 필사적으로 이기려는 모습이 참 과관이다. 그렇게 카드 게임이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참교육을 시전하는 메조미. 뭐가 뭐야? 이 녀석 너 일로 와봐. 너 아빠랑 같이 따라가고 싶구나 너. 이렇게 집어던지며 필사적으로 입막음을 해봐도
매조미의 탕구심은 막을 수가 없었는지 결국 엄마에겐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과자를 헌납한 모양이다. 그렇게 평화조약에 안심한 아빠는 방으로 들어가고 매조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평화조약을 깨뜨렸다. 그 길로 바로 아빠에게 달려가 아빠 저거 5만원이야? 5만원 엄청 비싼 돈인데 신기해. 아빠의 약점으로 멘탈을 탈탈탈 털어버리는 매조미. 아예 아니야 아무것도 라는 말은 뭔가 있어 진짜로 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면 된다. 하지만 뭔가 더 캐묻기 전에 매조미가 시선 강탈을 해버려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이윽고 시간은 흘러 매조미가 잘 시간이 되었다. 뭔가 또 비밀 이야기를 하는 두 부녀. 두 사람이 수상하기 그지없지만 어차피 남편은 일을 하느라 방에 있어야 하니 재우는 틈을 타서 매조미를 조사해보려 한다. 엄마한테만 엄마가 저를 좋아하는 거 신기하는 거란 말이야. 잠시 후. 생각보다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지만 아하! 이제 일하는 척하면서 딴짓하던 이놈을 참교육해줄 시간이다. 네. 나 앉았나봐? 나까지 같이 잠들었어. 아 그래? 나 지갑 좀 바꾸고 싶어. 응? 지갑 좀 바꾸고 싶어. 갑자기? 어. 샤넬 지갑. 꿈꿨어? 여기요. 꿈 깨세요. 이놈이 아직 웃음이 나오네. 샤넬보다 루이비통이 먹어주는 거야. 그럼 루이비통 사야겠다. 어 그냥 갖고 싶어서. 사. 네 돈으로. 살라고. 아우 피곤해. 아우 작업 너무 힘들다. 방금까지 놀고 있었으면서. 물 한 판? 그래. 배고프다 하지 않았어? 밥 먹게. 김치찌개 먹게. 오늘도 우리 가족은 평화롭다. 짙은 어둠이 깔린 밤 정적을 깨는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진다. 최근에 쫄랭이가 햄찌별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 이후 쫄랭이가 꿈에 자주 나오는지 저렇게 울음을 터뜨리며 일어나곤 한다. 그래도 다행히 금방 수그러져 편하게 다시 자기 시작한 매조미. 하지만 매조미가 편하게 자는 만큼 구석으로 몰린 아빠는 어쩔 수 없이 매조미의 방에 가서 잠을 청한다. 다음날 아침, 어젯밤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는 듯 팔팔이 일어나는 매조미. 일어나 보니 옆에 아빠가 없자 직접 아빠를 찾아 나선다. 오늘 공부하러 온 거야? 장하다 장해. 요즘 한글 공부에 부쩍 재미를 붙여서 아침부터 자기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려 하는 매조미. 남편은 그런 매조미가 대견한 지 나를 깨우러 와서는 뭐 하는 줄 알아? 공부하고 있어. 지금 자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매조미의 성실함을 늘어놓더니 난폭한 방식으로 나를 깨우기 시작한다. 아무튼 공부를 끝내고 아침밥 잘 먹은 매조미에게 사과를 씻어주기로 했는데 뭔가 그냥 주기엔 재미가 없으니 아빠에게 백설공주 흉내를 내달라고 했다. 마녀가 사과를 줬군요. 난 백설공자. 영 반응이 없자 힐끗 방 쪽을 보는 남편. 어? 어디 갔어? 아! 나오지도 않아? 그냥 지랄도 하고 있는데. 아퍼. 그렇게 나와 매조미가 등원을 위해 집을 나서고 그럼 그렇지. 내가 나간 틈을 타 남편이 또 뭔가를 꾸미기 시작한다. 아니 대체 뭐야 저건 또? 트랩을 설치해놓고 만족스러웠는지 구석 명당에 자리 깔고 앉은 남편씨. 이윽고 내가 돌아온다. 왜 넘었어? 아빠 죽었다! 완전 개인 줄 알았지 진짜. 아니 그리고 뭔가 숨 쉬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 같은 거. 이 엉덩이가 진짜 같지 않아? 이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현실적이어서 보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랐다. 아 아침부터 활력 충전되네. 그렇게 내 기력을 뽑아 활력을 충전한 남편은 신명나게 빵 노래를 부르다가 지쳐 잠들었다. 그 뒤 거의 기절했다시피 잠만 자다가 매조미가 올 시간이 되니 귀신같이 일어나더니 아까 재미봤던 강아지를 다시금 설치하는 모습. 그 뒤 유치원에서 돌아온 매조미 씻고 거실로 나오면서 그대로 강아지를 보나 싶었지만 두 개 묻혀야지.
딸의 곰과 같은 두남에 가엾은 강아지는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쇼파에 앉아. 어쩔 수 없이 쇼파로 유인하는 아빠. 엄마 나 TV 보고. 리모컨 뒤에 있어. 아? TV 봐도 된다는 말에 신나서 리모컨 말고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던 모양이다. 좀 앉아있어. 곰 저거. 반응이 생각보다 뜨뜨미지근했지만 뭔가 딸의 곰같이 둔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오히려 좋았다. 엄마 나 슬라임 만들래. 아빠랑 같이 만들어서 누가 이쁜 슬라임을 만드나. 그렇게 갑자기 시작된 만들기 대결. 결과는 압도적인 매조미의 승리다. 귀여운데 너무 심각해. 왜 자연했구만. 네 머리가 더 징그럽거든. 여기 그냥 똑 대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심어버릴까 보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심어버릴까 보다. 모심기를 마치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접근하는 농부. 사랑해! 아이 탄수야! 박력부소. 오늘 수상할 정도로 텐션이 좋은 남편은 이내 매조미와 놀아주기 시작하는데 난 무슨 영화 스크림이라도 틀어놓은 줄 알았다. 하지만 결국 잡혀서 참교육을 당하는 남편의 모습. 야! 진짜 리액션 하나는 기가 막힌 딸이다. 사실 남편이 이렇게 신나 있는 이유는 오늘 술타임 없이 사랑 오늘은 한창 걸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안방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포차 테이블을 가져와 거실에 세팅하고 있으니 타이밍 좋게 배달 음식이 도착했다. 이건 내가 시킨 오돌뼈고 이건 남편이 시킨 숙성회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소맥으로 달려볼 예정인데 셀럽캐비 아마 크리미널 오랜만에 음주라 남편이 금방 정신을 놔버렸다. 근데 너 왜 오렌지 주스 마시고 취해 있니? 공연을 마치고 잠시 화장실을 간 모두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쇼파에 숨는 매조미. 그러나 화장실에서 나오던 나에게 딱 들켜버렸다. 쉬시라는 제스처와 함께 다시 숨는 매조미. 이윽고 아빠가 돌아오고 내 어설픈 연기를 시작으로 매조미 찾기가 시작된다. 사실 매조미는 숨바꼭질을 할 때마다 매번 쇼파 뒤에만 숨어서 남편도 이미 매조미의 위치를 눈치챈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에 찾으면 매조미가 서운해하니 모르는 척 다른 방부터 차근차근 둘러보는 남편이다. 잠깐만 어딨나? 자, 안녕! 이거 왜 거기서 나와? 아까 둘이 같이 매조미 방에 들어갔을 때 몰래 빠져나와 숨은 장소를 바꾼 매조미였다. 놀래켰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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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바꼭질로 딸에게 한 방 먹은 건 처음이라 어리나간 남편의 모습. 왜? 아니 여기 너 여기 있었잖아! 여기 숨었어 사실도. 나 너무 깜짝 놀라. 엄마 아빠 저기 있어! 엄마 아빠 저기 있을 때 다시 이렇게 멎어놔. 그래서 엄마 이렇게 우와! 이렇게 됐어. 아빠에게 한 방 먹이고 뿌듯해진 매조미는 그대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주말 오후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는 나. 저번 친정 갔을 때 남편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오늘도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고 홈캠으로 남편이 뭘 하는지를 관찰해볼 생각이다. 아무튼 친정에 간다고 말을 하니 싸던 변도 끊고 호다닥 나와선 영상 찍을 때 주로 입는 전투복을 꺼내 착용하기 시작하는 남편. 이내 환복을 마친 남편은 주섬주섬 핸드폰을 집더니 바로 브이로그 각을 잡아버리는 프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할머니 집 간다고 신난 매조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우리 집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사도 모르는 노래를 저렇게 자신있게들 부르는 건지. 아무튼 이제 나갈 준비를 끝마쳐 나가려는데 아빠 바지 가랑이를 잡고 놔주지 않는 매조미. 그렇게 나와 매조미가 친정으로 떠나고 홀로 남은 남편은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카메라를 들고 안방으로 돌진해 준비해둔 카메라 거치대에 핸드폰을 걸어두고 유튜브 업로드용 텐션을 한껏 뽑아낸다. 그렇게 한바탕 물고기 춤을 추고 현타가 왔는지 누워서 미동이 없는 남편. 이때 나가자마자 다시 들어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매조미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봤다. 굳어버린 뒤통수만 봐도 남편의 복잡한 감정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아빠! 어? 어찌됐건 다시 친정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자 안도하는 남편의 모습이다. 잠시 후 차로 우리들을 데려다주고 집으로 복귀한 남편. 다시 아까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중이다. 아,
어느 정도 영상이 뽑혔다고 생각했는지 일어나 핸드폰을 수거하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전투복으로 환복을 한다. 그 뒤 여유롭게 휘파람을 불며 거실에 나오는데 야! 어? 김하인 너 이거 보고 있지? 내가 저번 1탄처럼 또 멍청하게 내가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은 역으로 끝까지 즐겨주겠어. 홈캠 컨텐츠 시작 1년 만에 드디어 홈캠을 인식하고 자유를 선언한 남편. 그렇게 선언을 마치고는 작업방으로 들어와 뭔가 열심히 방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철저하게 오늘을 즐겨주겠다 선언하더니 즐기기는커녕 일부터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여더니 그 뒤 코푼 휴지로 농구를 하는 신을 찍더니 이내 촬영이 만족스러웠는지 카메라를 접고 던진 휴지는 물론이고 그대로 쓰레기통까지 비워버리는 성실한 남편. 그 뒤 책상 위까지 깔끔하게 털어 정리를 끝마치고 예 분들씨 술 한잔하자며 형을 집으로 초대하는 중이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예예. 그렇게 초대 전화를 마치고 더 맛있는 분위기에서 즐기기 위해 예전에 폐업했던 베란다 포장마차를 다시 고치려는 듯한 모습이다. 어느 정도 포장마차가 정리되는지 손님 맞이를 더 알차게 준비하고 싶어진 남편. 우리 집 마스코트를 소파에 놓아두고 곧이어 들어온 손님을 맞이한다. 아 이거 치워 내 이런 거 아니었지? 치워줘. 제발 귀엽지. 아 제발 치워줘. 나 이런 거 소름 돋아서. 이 손님은 보기보다 무서움을 많이 타는 편인가 보다. 뒤이어 손님께 포장마차를 소개하고 간단한 안주를 만들어 홈캠의 사각지대인 베란다로 들어가 버린 두 사람. 이러면 화면에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난데없이 갑자기 차력쇼를 시작한 두 사람. 아마 음료나 각종 안주를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로워서 옮기는 모양인데 뭔가 모양새가 더맨더머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아무튼 그렇게 자리를 깔고 다시 시작하는 두 사람. 이거지? 그건 슬리퍼 있어야지. 양말은 누가 돼요? 그거 안 돼? 맨발로 해야지 그나마. 아니 원래 되지 않아? 신데렐라도 유리구두도 짝이 있듯이 캔도 이게 짝이 있는 거야. 어? 아 이게 네. 그러다 무료해졌는지 게임기를 트는 두 사람. 우와 남코 남편만 저 낡은 게임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저 세대 남자들은 저 게임기에 다들 가슴 벅차오르는 무언가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시작된 게임 우차 빵. 아니 뭐야 캐릭터와 무라이처가 되어 기합을 지르던 남편 같은 모양이다. 어 분들이 왔어? 네 신령은 좀 바깥고? 아 나 미안해 너무 달아가지고 다 마신거지. 아 너무 달아가지고. 어렸을 땐 맨날 형한테 지기만 하다가 커서 이기니 기분이 좋아진 모양이다. 하지만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했던가? 빠세 아래 어 이후 처참하게 형에게 찌발려버린 남편은 결국 마신거야? 안되겠지. 나쁜 손을 사용하고 만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마 가! 쌈! 야마 쌈은 먹여줘야지. 아! 똥구멍에 손가락 넣은 것 같아. 원본을 보면 거의 손 절반은 집어삼켜졌었는데 이걸 보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건지. 그 후로도 정신없이 마셔댄 그들은 결국 하나의 레전드 장면을 탄생시키고 만다. 내 무릎 진짜 아파. 너무 아픈데 왜 웃기지? 여러분 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뒤 도란도란 사이좋게 앉아 앨범을 보기 시작하는데 추억에 빠졌는지 한참을 앉아 앨범만 들여다보는 두 사람. 아 내 이거 진짜 못 보겠다. 나 이거 보면 진짜 울 것 같기도 하고. 라고 말한 것 치곤 이미 40분 내내 앨범을 들여다본 형이다. 그 뒤로도 한참을 더 마시며 드디어 인간의 언어를 상실하게 된 남편은 먼저 쓰러진 형을 눕혀준 뒤 기나긴 하루를 마무리하게 된다. 통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깼어? 어. 우리 지금 갈게. 어? 우리 지금 갈게. 어. 다급히 일어나 이 사실을 야. 형에게 알리러 가는 남편. 는 이미 준비를 끝마치고 런할 준비를 하고 있는 눈치 빠른 형님이었다. 사실 우리 가족에겐 TV 프로그램 제의가 이따금씩 들어온다. 그럴 때마다 늘 고민을 하곤 하지만 출연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보여주려 한다. 오늘은 남편과 딸을 두고 2박 3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한 상황. 그래서 남편에게 여행 복장을 보여주고 어떤지 묻고 있는 중인데 쟤 별로야? 별로라고 하면 묻을 예정이다. 그래? 이게 더 낫긴 하지. 어때? 죽으려나? 갖가지 복장을 보다 지친 남편이 한마디 하게 되는데 빨리 와서 일해! 유? 키클리! 키클리! 영미! 영미! 아우! 어렸을 때부터 난 눈이 받아주면 안 됐었는데 남편은 이런 식으로 한번 스위치가 들어가면 웬만해선 진정시킬 수가 없어 곤란하다. 그렇게 내가 씻고 나올 때까지 이어지는 메들리.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중단시켜보도록 하자. 거의 나한테 고마워 안 고마워? 뭐? 나한테 고마워 안 고마워? 별로?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해? 우. 빨리 표현해. 너 가슴 크기만큼. 응. 그럼 나한테 고마워 안 고마워? 별로 안 고마운데. 이거 후회할 텐데. 별로 안 고마운데. 됐어. 왜? 제모했어? 뭐래? 사실 고맙다고 하면 화장실에서 발견한 남편의 핸드폰을 갖다 줄 생각이었는데 뭔가 괘씸해져서 입 닫고 있을 예정이다. 나한테 고맙다고 생각할 때 찾아와. 내 핸드폰 어디다 놨냐? 이걸 들켜버리다니. 그렇게 핸드폰을 받고 웬일로 고분고분 나가나 했더니 역시나 또 뭔가 꿍꿍이가 있었다. 하지만 거울에 비춰져 눈치챌 수 있었다. 내가 어?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라는 주의면 남편은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는 주의라는 걸 깜빡했다. 그 뒤 알몸 상태로 와서 난리치는 장면도 있는데 이건 내가 유튜브여도 노떡먹을 것 같아서 차마 넣을 수가 없었다. 그 뒤 방으로 돌아와 잠시 옛날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미안해, 나처럼 잘생기고 완벽한 사람 쟁취하기 쉽지 않아. 갑자기 뻗대는 남편에게 재섰어 라고 한마디 날렸는데 그런 성희롱적인 발언을 뭐래? 선예매 정말 이런 쌀 것 같아. 뭐라고? 쌀 것 같다고? 정말 다른 쪽으론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남편의 두뇌회전이다. 자기가 생각해도 쩌는 드립이었다고 생각했는지 일어나선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제발 누가 얘 좀 데려가세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친 남편은 이내 피곤해졌는지 컴퓨터를 끄고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도 슬슬 여행 준비를 하러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는데 희한한 자세로 핸드폰을 보고 있던 남편이 핸드폰을 끔과 동시에 자는 척을 하기 시작한다. 남편이 깨어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준비를 하던 그때 다시 시작된 남편의 개수작. 이번엔 진짜 박살을 내줬다. 시간은 흘러 메조미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는 슬슬 출발할 시간이 되었다. 어깨? 아니? 엄마? 엄마 그 이모들 만나고. 너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엄마 지금 집 나가는 거야. 충격 먹은 메조미. 엄마의 존재는 난 무슨 미사일이 와서 갖다 박은 줄 알았다. 아빠 말 잘 듣고 있어? 알았지? 어? 말썽 부리지 말고. 엄마 바빠이. 그 뭐야 냉장고에 그 미역국이랑 반찬 있으니까 밥 바로 저 먹이면 돼. 배달 음식만 먹을까봐 반찬 있음을 되새겨주고 집을 나선다. 야호! 초밥 먹을까? 이것들이? 첫날부터 나를 찾으면 어쩌지라는 고민을 한 내가 바보였다. 아무튼 그렇게 음식을 기다리던 와중 장난기가 발동한 메조미. 그대로 거북이 등껍질에 들어가 숨는데 숨은 꼴이 너무 하찮아 몸이 굳은 모양이다. 그 뒤 각자 역할을 맡아 상을 치우고 음식을 세팅하는 두 부녀. 잘 먹었다. 아빠랑 게임이나 할까? 그럴까? 어디? 다시 점프! 그리고 점프! 이렇게 잘하다니. 결과는 아빠의 패배인 것 같다. 빡종을 시전해버리는 아빠. 자 그러면은 자볼까? 물 한 번 더 뿌리고 자까? 버섯을 좋아하는 두 사람을 위해 버섯을 직접 기르고 있었는데 방치해둘까봐 걱정했지만 나름 관리를 잘해주는 모습에 놀랐다. 그렇게 평화롭게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누가 있을 리가 없는 거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메조미가 방금 잠든 참이라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 시간이 조금 지나 메조미가 깊이 잠들었을 때가 돼서야 거실로 나가보는데 우선 불부터 켜고 포차 내부부터 조심스럽게 확인해보는 남편. 그 뒤 세탁실, 커튼 뒤, 메조미 방까지 모두 확인해봤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음을 확인. 안심했는지 버섯에 물을 준 뒤 작업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고는 유사시를 대비해 손이 잘 닿는 위치에 방망이를 놓아둔다. 그 뒤론 주구장창 작업만 해대는 남편. 새벽이 되어서야 드디어 작업을 끝마치고 잠자리에 들러가는가 싶더니 버섯에 물을 뿌려주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일을 계속한다. 한 시간 뒤, 이제 정말 자러 들어온 남편. 양치 후 나와 얼굴에 스킨을 바르고 이렇게 성실할 줄이야. 근데 이건 왜 안 치워? 평화롭게 잘 자던 그날 새벽 메조미가 일어났다. 한참을 혼자 뒤척이다가 이내 아빠를 깨우는 메조미. 나 놀아줘. 자, 내일이면 이제 엄마 본다. 예쁘. 좋아? 응. 엄마 보고 싶어? 응.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산으로 가서 엄마 잡으러 갈까? 응. 그럴까? 응. 진짜?
진짜? 그렇게 다음날 아침 엄청난 행동력으로 엄마를 찾으러 나선다. 오늘은 웬일로 조용한 우리 집. 매준미 등원시키는 김에 아침 운동을 다녀온 우리 부부다. 아, 씻어야겠다. 요새 너무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운동 한 번 하고 오면 온몸에 땀이 한 바가지다. 씻기 위해 안방 화장실로 다가가는 남편. 뭐야? 안에선 이미 내가 씻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에이씨 반응 뭐냐? 그렇다면 신데렐라 너의 옷은 내가 가져가겠다. 어차피 빨려고 바닥에 내버려둔 운동복이었는데 다 씻고 갈아입을 옷이라고 생각했는지 고맙게도 세탁실에 친히 가져다 두는 모습이다. 언제 나와? 그리고 돌아온 남편에게 갈아입을 원피스를 부탁했는데 엄마! 가져다 달라는 원피스는 안 가져오고 원피스 찾아다니는 루피를 데려온 남편이다. 신나게 즐겼는지 만족하며 거실 쪽 화장실로 향하는 남편. 어디갔어? 남편이 거실 화장실에서 씻기 시작하는 걸 본 나는 귀신가발을 들고 서둘러 달려가 모퉁이에서 남편을 기다린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밖으로 나온 남편.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다. 아, 머리 아파. 아, 나 진짜로 너무 깜짝 놀랐어. 나 이렇게 놀란 거 태어나서 처음이야. 진짜 엄청 이렇게 쓰러지는 거야. 아빠, 씨! 어디 랑탈이오? 너가 먼저 시작한 거야. 미안해, 미안해. 너가 한 거야. 으름장을 놓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남편. 119죠? 이따가 사람 하나 쓰러질 테니까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아, 제발 미안해. 네가 먼저 시작한 거야. 너 엑소시스트 알아? 하고 진심으로 이를 갈고 있는 남편. 이건 좀 큰일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남편이 가고 머리를 말리는데 자기야 오늘 하루는 번거롭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야 할 것 같다. 근데 던져봐. 오늘 가슴 운동 약 2년 만에 간 헬스장이라 오랜만에 느끼는 펌핑감에 기분이 좋은 듯하다. 제임스한테 인사해. 제임스 빨리 인사해봐. 안녕. 말 걸어봐 빨리. 아니, 만져봐 빨리 얼른 악수해. 아니, 걔는 톰이야. 제임스. 간만에 운동을 다녀와 힘을 다 쓴 건지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 그 뒤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매점이 하원 시간이 되자 슬슬 움직이는 남편. 곧장 화장실을 가는데 울리지 마라. 난 그것도 모르고 돌다리를 두드리는 중이다. 하지 말라 했다. 이게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일인가. 난 가만히 앉아서 응가를 살려고 했을 뿐인데. 아, 열받아. 진짜 사람 골리는 데엔 일가견이 있는 인간이다. 너 오늘 하루 종일 내 옆에 붙어있어. 빨리 하루 종일 내 옆에 붙어있어. 누워있을 거. 갑자기 가성비가 확 낮아졌어. 나 손 B였다? 빨리 와봐. 손이 A였다? 어우, 열받아 그냥. 그렇게 얼마 뒤 매주미가 돌아왔다. 어서오세요. 오자마자 샤워를 해서 기분이 좋아졌는지 나오자마자 노래 한 곡 때려주는 매주미.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진이 빠질 것 같아 화장실로 대피했는데 뭐해? 그새 들켜버렸다. 그대로 밖으로 나오더니 뭔가 작당 모의를 하는 두 사람. 갑자기 드론을 띄우기 시작하는 남편. 이걸로 나를 골탕 먹여볼 생각인 것 같은데 조종섭 씨가 영 별로인 듯하다. 산지 일주일 된 드론 여기 잠들다. 엄마가 떨어뜨렸어. 이놈이? 그 뒤 평화롭게 빨래를 개고 있는 가족. 아, 그거 잘라서 버려야 돼. 매주미에게 작아져서 버려야 할 옷이 있어 따로 빼놨었는데 정리를 다 하고 보니 그 옷이 없어져 있다. 그렇다. 다들 예상했듯이 아, 뭐야 진짜. 좋다고 포즈 잡고 아니, 있는 아빠나 그걸 또 찍어주고 있는 매주미나 둘이 참 잘 어울린다. 엄마 핸드폰 이제 그만 찍어. 근데 그걸 왜 내 핸드폰으로 찍냐고. 그렇게 자기가 입던 옷을 다시 딸내미에게 물려주고 야 헐렁하다 헐렁해. 너무 작아져서 버리려고 했었는데 안 버려도 될 것 같다. 그 뒤 마지막으로 이불 커버를 씌우고 있는 남편. 뭔가 점점 이불 속으로 들어가더니 결국 이불에게 잡아먹혔다. 뭐하고 있어? 너가 왜 들어갔어 거기를? 아니 넣어야지. 아니 너가 왜 들어갔냐 거기를? 아니 안쪽에 묶어야지 이거. 아니 도와달라고 말을 하든가 진짜. 아 이게 아니 안 써줄대. 왜 남의 방식에 아니 남의 방식에 왜 저기를 해. 매주미 일로 와서 아빠 한번 찾아봐. 아빠 뭐하는 거 같아 지금? 뭐하니까? 진지하게 정리 중인 남편과 아빠가 장난하는 줄 알고 숨어 들어간 매조미. 아, 잘못 묶었네. 와중에 안쪽 매듭 묶는 것도 실패한 모양이다. 결국 남편은 중도 포기를 선언하고 그렇게 이불은 방치되었다. 오늘은 거의 한 달 만에 한잔하기로 약속한 날. 근데 놀래킬 거라고 생각 전혀 못하지 않았어? 술도 한잔했겠다. 아까 아침에 놀래켰을 때의 솔직 후기를 들어보고 싶어졌다. 딱 보니까 너야. 근데 내가 내가 그냥 놀래키려고 하는구나. 됐어 이제
얼굴이 없어? 목이 돌아가 있네? 야, 네가 놀래켜준 거 중에서 최고였어? 평생토록 제일 놀랐을 듯? 당시의 충격은 흡사 웹툰 옥수역 귀신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었다고 하니 정말 많이 놀란 듯하다. 이후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는 매조미. 네, 아빠 우는 거지? 아빠 예전에 아빠는 여자친구가 이제... 누구였다? 아빠 얘 엄마는? 엄마가 남자친구 아빠밖에 없었어. 아빠 그건 거짓말이야. 근데 결혼은 왜 괜찮아? 사랑했으니까 했지. 어? 왜 머리를 돌려? 이놈이? 사실 엄마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특별하게 결혼했어. 엄마 아빠는 특별하게 쫌쫌이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 분명 좋은 말을 해준 것 같은데 갑자기 똥 씹은 표정을 하는 매조미. 나 옷 거꾸로 입었나 봐. 뭔가 입은 옷이 불편한 것 같아 일어나 돌려 입었는데 아니네? 원래 입고 있는 방향이 맞았었다. 아니었어. 정말 이런 거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아, 되게 바보 같다. 내가 이랬어? 영상 돌려보니 저 정도는 아니었더구만. 꼭 MSG를 한 스푼 추가한다. 그 뒤 이야기를 더 주고받다가 화장실이 급해 자리를 비웠는데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남편. 매준미에게 단단히 주의를 시키고는 수영모자를 가져와 착용하고는 벽 뒤에 숨었다. 어? 허문아! 너 표정 어떻게 하고 있었어? 사실 매주미 표정 보고 눈치채긴 했다. 그 뒤 투덜거리며 화장실을 가는 남편. 이번에는 내가 공격할 차례다. 우선 매주미를 포섭해 작업방 문 뒤에 대기시키고 나는 안방 이불 속에 들어가 기다리면 준비는 끝이다. 아이 나... 일단 1단계는 성공. 이제 남편이 나를 찾으러 오면 기겁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야 이제 아빠가 찾을 차례야. 여기 10초 세. 어? 10초 세. 어?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꽁지 같은 상황이야? 오줌 싸고 했다. 남편은 내가 아직 화장실에 있다고 생각했나 보다. 야, 너 되게 조그맣구나. 야, 나 가진 줄 알았어. 아니야, 이제 그만 이제 생각. 아. 그렇게 남편의 휴전 협정을 끝으로 오늘의 기나긴 전쟁은 끝나게 된다. 주말 아침 이른 시간부터 화장실에 불이 켜진다. 모닝 분노의 양치질의 주인공은 매조미. 아빠 우리 이제 대결하자. 알고 보니 먼저 일어나 일을 하고 있던 아빠가 양치하고 오면 놀아준다고 약속을 한 모양이다. 불부터 키고 놀아. 어둠의 자식이야? 그때 그 시절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던 멘트를 여기서 듣게 될 줄이야. 아무거나 안 배운 거야? 근데 뒷편에서 누가 더 잘 만들려고 하는 거 같아. 클레이를 이용해 두 개의 작품을 만들어 누가 더 잘 만드는지 겨뤄보는 놀이라는데 짠! 눈사람 완성! 이건 조랭이 떡이야. 극한의 가성비로 두 개를 뚝딱 만들고는 만드세요? 매조미가 다 만들 때까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고 온 남편이다.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 매조미가 다 만들 때까지 기다리기 심심했는지 매조미의 잠옷을 가지에게 입혀주는 모습. 그 뒤 일어난 내가 가지를 보고 어이없어서 웃었는데 이쁘지? 아끼는 가지를 건든 사실을 지금 알아챈 매조미. 자기 동생인 가지를 괴롭히지 말라며 가져가는데 가지에 너렇게 안 내려가니? 베갯잎에 가지를 쑤셔넣는 매조미. 야 가지 동생이라며. 어 왜? 가지 타주는 거잖아. 분명히 얼굴부터 넣었던 것 같은데. 야 동생 생기면 안 되겠다. 예전에 한창 동생 가지고 싶다고 졸라대던 매조미였는데 그때 흔들리지 않길 잘한 것 같다. 진짜 잘한 것 같다. 이제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왔는데 나팔이 미쳐버리겠네. 잡은 줄 알고 바로 물에 씻었는데 못 잡았다. 아빠 와서 날판 좀 잡아봐. 여기 날판이 너무 많아. 내가 잡을게. 같이 잡아보려고 와봐. 잡았다. 날판이 잘이야. 어? 뭐야? 아빠 내가 부리면 아빠한테 줄게. 라고 하며 아빠에게 전기 파리채를 건네주는 매조미. 연습을 해놔야 되나? 저렇게 연습해놓고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건 안 비밀이다. 아무튼 그 뒤 사이좋게 아침밥을 먹어놓고 갑자기 이불로 다투기 시작하는 두 사람. 결국 힘에서 밀린 매조미가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내 도움으로 간신히 아빠를 몰아내고 문을 잠그는 데 성공한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까지 내쫓아버리는 모습에 웃음이 터져버렸다. 그렇게 문 뒤에서 대기를 하는 매조미. 인기척이 없자 아빠가 갔나 싶어 문을 열어보는데
돈에 땀난 거 봐. 아무튼 그 이후도 정신없이 놀다가 주말이기도 하니 미뤄왔던 옷장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한창 정리하다 말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는 남편. 그러더니 어디선가 커버를 가져와서 쇼파를 덮기 시작한다. 곧이어 메조미 방으로 들어가 메조미를 데려오더니 어? 이게 뭔? 아마도 옷장 정리 중에 발견해버린 듯하다. 밖에서 나는 불길한 소리에 서둘러 거실로 나가보는 나. 뭔데? 뭐라고 했냐? 맨날 투닥 때도 사고 칠 때만큼은 손발이 참 잘 맞는 부녀다. 뭐하는데? 아, 이거 씌웠어? 살기 위해 쇼파 커버 씌운 걸 강조하는 아빠와 눈치라고는 1도 없이 춤을 추고 있는 메조미.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현실 3D 공포 영화. 나도 한번 풀어볼래.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 그냥 즐기기로 했다. 엄마 했으니까 엄마도 치워. 아니 너네가 치워. 한바탕 난 이후 잠시 볼일을 보러 혼자 외출을 했는데 엄마 오기 전에 문 앞에 숨어있는 깜짝 놀랐겠다. 너가 여기 이렇게 숨어있고 아니면 아빠는 여기 있었어? 그래서 둘다 이렇게 꾸어 하는 거야. 얌전하게 TV 보며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그럼 그렇지. 이내 내가 돌아오고 빛보다 빠르게 자기 자리로 달려가는 두 사람. 와! 하지야! 와! 하지마! 내가 진짜 제명에 못 산다. 내가 안 했어, 제가 안 했어. 장난칠 땐 우리 편, 혼날 땐 남의 편인 두 사람이다. 예. 예. 아, 애터가 뻔했잖아. 누구예요? 아? 나겨 제모이죠. 갑자기? 그래. 옷장을 정리하다가 왁싱기기를 발견해서 남편에게 겨드랑이 제모를 맡기게 되었는데. 우리가 빨리 그만 털어. 괜찮아. 내가 미쳤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걸 그랬다. 힘을 애매하게 줘서 왁스가 떨어지다 끊겨버렸다. 엄마 내가 알았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입으론 미안하다는데 눈으론 웃고 있는 저 얄미운. 또 중간에 끊겨버렸다. 얄미웠나 봐. 야 엄청 많이 뽑았어. 아 진짜 아파. 두고 보자. 반드시 똑같이 복수해주마. 겨드랑이가 부었어. 겨드랑이가 부었으면 부드러니네 이제. 아우 열받아. 오늘은 토요일. 대청소를 하는 날이다. 메조미는 자기 방을 청소 중이고 남편은 빨래들을 개는 중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까지 업로드해야 하는 영상이 있어서 어젯밤부터 철야 작업 중이다. 그렇게 각자 정리를 다 하고 소파에서 쉬고 있는 두 사람. 이제 아빠가 일해. 내가 이제 쉴게. 아빠 일? 별 거 없는데. 일할 거 있잖아. 뭐? 나랑 놀라주기. 그게 일이야? 너도 일인 걸 이제 드디어 인정하는구나. 생후 72개월 만에 드디어 인정을 해버린 메조미. 그 일이래? 응, 일이래. 놀아줘. 야, 일이라고 한 것부터가 이미 너가 어? 아빠는 저기 놀아줄 때 요아는 노동력이 많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며 너? 왜? 아빠에게 대꾸할 말이 없어졌는지 방으로 들어가 다시 청소에 몰두하는 메조미. 그리고 잠시 후 아까 시켰던 배달 음식이 도착했다. 나 미안한데 작업하면서 여기서 좀 먹어. 이 속도로는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지 못할 것 같아 따로 먹겠다고 한 건데. 어? 김밥은 안 시켰나 보네? 땡 시켰는데?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나 바로 나올 줄 알았어. 넌 내 여자니까. 아우 열받아. 아무튼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지친 나는 잠시 쉬고 남편이 이어서 작업을 하기로 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붙여줄까 꺼줄까? 깬 상태로 해주세요. 쉬는 네. 동안 엄마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효녀 메조미. 편하게 누우세요. 네. 분배한데 좀 말하세요. 다리에 이불이 안 덮여있어요. 다리까지 다 덮어주세요. 얼굴까지 해드릴까요? 아니 얼굴은 숨막힐 것 같아요. 조금 과하게 친절한 듯하다. 그렇게 야무지게 잘 주물러주다가 갑자기 등 뒤로 올라타 고개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해드릴까요? 이미 올라타 놓고는 해드릴까요라니. 아이고 웃으면 저 떨어져요. 친절에 비해 실력은 영 좋지 못한 듯하다. 엉덩이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건강한 거거든요. 엉덩이가 안 움직이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네. 찰방찰방해야 되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엉덩이가 찰방찰방한지 일어나서 건강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계속된 마사지 끝에 아 간지러워요. 귀찮았는지 슬슬 대충하기 시작하는 메조미. 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사리 손이라도 막상 받고 나니 정말 시원해서 좋았다. 다 받았으니 이제 돈을 지불할 차례인데 아빠한테 용돈 달라 그래. 용돈? 왜? 아빠한테 1,000원 주세요. 아빠 1,000원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1,000원을 뜯기고 여행에서 사온 아껴뒀던 감자칩도 뜯겨버린 남편이다. 1,000원
그 뒤 야무지게 방으로 들어가 저금통에 저금을 하고 승리의 감자칩을 먹은 메조미는 방으로 들어와 아빠와 꿀잠을 잤다. 한 시간 뒤 힘차게 일어난 메조미 밖으로 나와 야무지게 아이스크림을 꺼내더니 TV를 보며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한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아빠는 나와 다시 교대에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일하는 아빠에게 접근하는 수상한 무언가. 하지만 잠자코 당해줄 아빠가 아니다. 그대로 발소리를 죽인 채 메조미 뒤로 접근해 와! 역시 뛰는 딸 위에 날고 있는 아빠다. 메조마 엄마도 귀라는 게 있단다. 괘씸죄로 놀래켜주려고 화장실에 숨었는데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어쩜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그래도 메조미는 놀래켰으니 절반은 성공했다고 치자. 할머니가 오라고 하니까 할머니 집에 갈 거 챙기자. 오늘은 메조미가 할머니 집에서 자고 오기로 한 날. 그래서 오늘 저녁엔 남편과 단둘이 술파티 컨셉으로 영상을 찍기로 해서 큰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아 주문을 했는데 그게 지금 막 배달이 와 가지고 들어왔다. 해서 바로 조립을 해봤는데 엄청 넓다. 예상보다 한창 큰 크기에 조금 당황을 한 모습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품을 할 수는 없는 게 사실 남편에게 깜짝 카메라를 해주기 위해 남편에겐 비밀로 하고 남편의 친구들을 몰래 집으로 초대했기 때문이다. 김계정 너는 죽었다 해서 벌써 한두 명씩 집 근처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 집을 개박살 내버리겠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데 죽었어. 남편은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방으로 돌아와 열심히 일을 마무리 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4명 중 2명이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험 부담은 있지만 집안에 몰래 들어오게 했는데 아니 남편이 눈치 못 채는 건 그렇다 쳐도 메조미 너는 어쩜 이리 둔감한 거니. 아무튼 그 타이밍 좋게 일을 마친 남편. 아이고 아빠 엄마 오늘 놀아주지도 못하고 주말인데 미안해서 어떡해. 놀리는 거? 내일 놀아줄게. 약속. 그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고는 할머니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 인터폰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실히 체크해준 뒤 빈방에 숨어있던 두 사람을 꺼내준다.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오는 길에 회 좀 포장해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후에 나머지 두 사람까지 다 모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놀래켜줄지 토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토론이 딱히 큰 도움이 되진 않았다. 그 뒤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들 무방비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남편이 아니었다. 배달 어우 심장 졸리게 자꾸. 그렇게 배달 온 것들을 가져와 차려놓고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좋은데 사사삭 숨는 모습이 좀 바퀴벌레들 같기도. 아빠 왔다. 뭐야? 뭐임? 아니 다 구운 거야? 어. 아니 누구 와? 얜 진짜 곰인가? 뭐지? 누구 왔는데? 어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씨. 뭐야? 아니 뭐야? 개껌지 얘는 또 왜 와 있어? 뭐야 이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정신줄을 놓아버린 듯하다. 아 이것 때문에 이거 이 책상 이거 산 거야? 드디어 깨달아버린 남편. 일사불란. 아니 바퀴벌레 마냥. 아무 말도 안 한다며 들어올 때. 아빠 왔다 처음 한 거 아니야? 혼자서 처음 했어요. 심지어 자식 데려다 주고 오는 게 무슨 아빠 왔다 이러고 있어. 솔직히 아빠 왔다 이러길래 들킨 줄 알고 있었다. 아니 야 이쪽에서 막 까만 게 막 시커먼 게 나오는 거야. 내렸다? 멘탈이 나갈 만했네. 와가지고 이게 다 구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게 다 구웠어? 아니 여기 했는데 이쪽에 회가 있는 거야. 아니 누구 와? 진짜 누가 와 있네. 야 고급적으로 한번 짜내봅시다. 아이고 아무튼 왁자지껄 즐거운 술자리가 시작되고 참고로 남편의 친구들은 술의 쓴맛을 굉장히 버거워하는데 이제 된 거니까 이거 먹고 이거 손 막아봐. 야 한 번을 먹어? 아무튼 그렇게 즐거운 자리를 마치고 야 갑시다. 2차로는 노래방을 가서 신나게 놀았다고 한다. 이른 아침 부스럭대며 일어나는 남편.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아직 메조미가 일어날 시간이 아님을 인지한 남편은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일어나 메조미가 깨지 않게끔 조용히 안방을 나와 컴퓨터 방으로 향한다. 이후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더니 야동을 보기 시작한다? 아 먹방 보는 거였구나. 이윽고 메조미가 일어날 시간이 되어서 내가 일어나고 남편은 불을 켜 메조미를 깨우기 시작한다. 네 아저씨 아줌씨 불을 켜도 통 일어날 생각이 없는 메조미. 남편의 간지럼 태우기 공격의 효과는 대단했다. 그러자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숨어버리는데
아빠에겐 통하지 않는다. 나. 결국 항복을 외치는 메조미. 대충 했어 너? 어 했지. 그럼 저기 로션 좀. 로션 바르라고 이 씨. 요즘 아빠 놀리는 줄타기에 선수가 된 메조미다. 야, 아빠. 아빠가 달려들 줄 알았나 보다. 어때 나 오늘따라 더 예쁘지 않아? 수상할 정도로 긴 침묵. 안 예쁜 날이 없었어. 오늘 특별히 더 예쁘네. 근데 나 오늘 눈이 안 보이더라고. 근데 네 덕분에 눈이 떠졌어. 원래 충격적인 걸 보면 눈이 떠지거든.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본 건 처음이야. 진짜 물에 빠지면 아마 저 조동이만 둥둥 뜰 거라고 장담한다. 아무튼 그렇게 메조미 등원 준비를 전부 마치고 나 백다방 가서 미리 좀 사올게. 작업할지 오늘은 아침부터 일을 할 게 있어서 작업하며 마시기 위한 커피를 미리 사오려고 한다. 몇 분 뒤 메조미와 남편도 집을 나서고 30초 뒤에 집에 들어오는 나. 사실은 오늘 남편을 속이는 컨텐츠를 찍기로 한 날이라 커피를 사러 간다며 먼저 나가 남편과 메조미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카메라 설치가 끝났으니 남편이 오기 전에 서둘러 나가기만 하면 된다. 잠시 후 메조미를 출근시키고 돌아온 남편. 그런 남편의 손엔 내가 문고리에 걸고 간 비닐봉지가 들려있는데 문 앞에 뭐 걸려있던... 어? 저 안에 든 걸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자 내게 전화를 거는 남편. 아직 커피야? 전화를 끊고 이내 내용물을 확인해보는 남편. 그렇다. 성인 잡지다. 집 앞에 영문도 모를 성인 잡지가 놓여져 있을 때 남편의 반응이 궁금해서 놓아봤는데 굉장히 능숙하게 원하는 컷만을 찾아보는 남편놈. 그 뒤에 내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뒷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아무튼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컴퓨터에 앉아 옛날 사진을 보고 있는데 와. 야 이랬구나. 맞아 이랬었지 이거. 와. 살찌기 전 샵한 남편의 사진을 보고 말았다. 누구야? 잘생겼다 내 남편 잘생겼다. 이렇게 한참을 놀리고 나니 열이 받았는지 이거 봐 젊은 거 봐. 사실 비슷하지 않아? 다르지. 그렇지. 아 진짜 진심으로 얘기해봐. 뭐가 다른데? 다. 제대로 얘기해봐. 그냥 다. 어떤 게? 다. 어떤 게? 앞머리 다. 빼고 다른 거 뭐? 사람이 달라. 내 옛날 모습을 보자마자 극딜을 박아대는 남편. 아 진짜 달라? 그럼 당연히 다르지. 야 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몇 살인데 저때가? 23? 21살. 6, 6년 차이면 임마 강산도 변해. 아 되게 예뻤다. 예뻤었다. 아니 예쁘다. 짜증나. 아우 진짜 짜증나. 잡니다. 찍어 나 데려가 나 데려가 나 데려가 나 데려가 나 데려가 나 데려가 데려가 이거 냉장고 넣어줘. 빨리 넣어줘. 아 냉장고 넣어줘.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아 순순히 부탁을 들어줄 때부터 눈치챘어야 했는데 진짜 이 남의 편놈 때문에 수명이 10년은 깎이는 것 같다. 아 근데 이거 네가 먼저 커피 넣어달라고 했잖아. 봐! 너 내 차례야. 아 알았잖아 내가 할 거 알았잖아. 그거 숨지 마라. 내 쪽을 보고는 씩 웃으며 가는 남편. 일로와 자실 일로와. 일로와 나 빨리 갈 거야. 같이 들어가. 내가 안방으로 가니까 또 거실로 도망을 가는데 사람을 이렇게 구차하게 만들다니. 반드시 복수해주마. 아무튼 그렇게 낮잠을 자려는데 진짜.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구나. 지금 졸리구나. 하지마. 아니 지금 자도야 새벽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형 내가 잠에 들려는 게 보이면 이렇게 괴롭혀댄다. 아 야 너 되게 우레탄 폼 같이 생. 뭐라 그래? 그 푹 해가지고 굳는 거 있잖아. 아니 아내한테 뭐라는 거야. 어디 가? 어디 있어. 지금이다. 어떻게 해야 남편이 놀라 자빠질까를 고민해본 결과 그냥 바닥에 냅다 누워있기로 했다. 근데 오줌을 얼마나 싸대는 건지 통 나올 생각을 안 하는 남편. 그렇게 바닥에서 잠들기 일보 직전에 남편이 나왔다. 어! 왜 깜짝이야? 졸지만 알았어도 더 세게 놀래킬 수 있었는데. 아니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다 들렸는데. 아니 나 설마 지금까지 기다릴 줄은 몰랐거든? 아니 똥도 안 싸면서 왜 안 나오냐고. 아니 재밌어가지고. 아 편안하게 잘 수 있겠다. 너 좋기 한 5분은 누워있던 거야. 맞아. 5분이 뭐야 더 누워있지 않았어? 땅바닥에서. 이제 마음 편히 자려고 눈을 감았다가 평소 베고 자는 베개가 아니라 불편해서 베개를 가지러 밖으로 나왔는데 하지마 알고 있어 너 거기 있는 거. 또 남편이 대기를 하고 있을까 무서워서 들어가질 못하고 있다. 아! 아니야 이건 진짜 미안. 미안. 아 이거 아프다. 이거 진짜 아프구나. 잠시 후 이거 봐. 아이고 뭔데? 아빠가 일하다가 이렇게
잠든 거거든? 책상에서 잠들어 버린 아빠를 본 딸이 아빠에게 옷을 덮어주는 감동 영상을 보고 있던 남편. 현종이도 이럴까? 그냥 깨우지 않을까? 내 위에다 인형 같은 거 쌓아놓으려. 워낙 예측 불가한 움직임을 보이는 메조미라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예상이 가지 않는다. 이따 오면 해보자. 내가 여기 엎어져 있었까? 그러면 깨워도 안 깨워랄 거야? 그렇지. 발로 차면은 그 정도면 깨울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하긴 하다. 궁금한 건 해봐야 하는 게 인지상정. 때마침 메조미가 하원할 시간이 되었으니 데려와서 책상에서 자고 있는 아빠를 발견했을 때 무슨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자. 메조미랑 곧 들어갈 것 같다고 카톡을 보내자 방불을 끄고 거실로 달려나와 책상에 엎드리는 남편. 이대로는 디테일이 아쉽다고 생각했는지 방으로 들어와 서류 같은 걸 챙겨서 나오려는 순간 간신히 세이프. 일단 이 상황이 어리둥절해 보이는 메조미. 에어컨? 너무 센데 이불 좀 더. 턱대 이불. 혹시나 했는데 진짜 자는 아빠 위에 이불을 덮어주는 메조미. 이불로는 모자랐는지 밑에 깔려있던 서류를 빼고 베개까지 깔아주는 건 물론 가지 아빠 좋아했어. 가지는 팽팽이 좋아해. 평소 아빠가 자주 안고 자는 인형들까지 옆에 깔아주는 메조미. 그리고는 그림 동화책을 가져와 아빠 옆에 놓고 펼치더니 한자 한자 또박또박 아빠를 위해 책을 읽어준다. 그렇게 아빠가 자는 동안 한참을 읽어주는 메조미. 바로? 이때 다리가 저린지 서서히 일어나는 아빠. 왔어? 아빠 친구들 이렇게 만나줬어. 내가 깔던데 아빠. 그래? 아빠 혼자 자는 거 응? 친구들 데려다 준 거야? 응. 이뻐라. 그러니까 책을 몇 장을 읽었어? 그러게. 여기까지. 아빠 덕분에 꿀잠 잤겠다. 아빠 완전 이야기 속 나라에서 꿈꿨어. 부끄러운지 책을 정리하러 방으로 들어가는 메조미. 감동. 그래? 뭐 뭔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약간 눈이 뭉클한데? 되게 뭉클했어. 아니 너 지금 눈이 촉촉한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눈이 촉촉해. 진짜 촉촉해. 일로 와봐. 진짜 죽었어. 아니야. 진짜 죽었어. 강하게 부정하지만 내가 볼 땐 분명히 온 게 맞는 것 같다. 그 뒤 저녁을 먹고 메조미에게 훌라후프를 알려주는 아빠. 허리를 써달라니까 냅다 트월킹을 쳐버리는 남편. 아까 허리 써줘. 여기 허리. 아 허리 써달라는 게 그 허리 쓰는 게 아니고 여기 허리를 써달라고. 엄마 아빠가 큰 오해를 했구나. 그 뒤 허리 쓰는 법을 알게 된 메조미의 훌라후프 실력이 좋아졌다나 뭐라나.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